다시 할까? 어. 다시 인사할까? 차렷! 경례! 우리는 시집을 못 갈 게 방력이 있어가지고 어, 여자가 여성스럽게 여자 여자스러워야지 그랬어요! 저랬어요! 떨어졌어요! 뭐 이러니 우리는 시집을 못 가. 그죠? 어, 뭐 남자들은 여자 여자스러운 여자를 좋아한다며 오빠 웃고 있는 오빠 나랑 딱 눈 마주친 오빠 여자 여자스러운 여자가 좋아 나같이 방력 있는 여자가 좋아 그렇지! 그래 혹시 옆에 있는 언니는 같은 거래처예요? 그럼 내가 작업하면 안 되는 거니 오늘? 아이 그래 나는 작업이 안 돼 어디 가나 작업이 안 되더라고 차려 어, 우리 아까 예쁜 애 단장님하고도 이렇게 인사를 방역 있게 했지만 이거는 내 인사가 아니에요 이제 제 거 할 거예요? 그럼 오늘이란 폴더에서 손님 온다 오케이 오케이 차려 아니 여기는 희한하다 다른 데 공연 다니잖아요 그러면 손님을 오라고 오라고 찰찰찰 해도 안 오더니 여기는 오지 말라고 해도 딱 앉아있네 그러기 진짜 물이 좋다 자 손님 온다부터 갈게요 첫 곡 자 달래달래 진달래 예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려 인사 아빠 안녕하세요
너 VIP야. 나머지는 하나 비어있잖아. 여기는 그냥 구경꾼 일반석. 일반석. 오라버니 맞아요. 그리고 나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오라버니처럼 저렇게 자기 젖 떨어질까봐 자기 젖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오라버니 진짜 짜증나. 그리고 오빠는 어디다 이렇게 대고 이건 아니잖아. 여기면 여기 떨어지고 여기다 대면 여기 떨어지는 건데 참아 여기는 내 말을 못해. 그럼 해봐요. 식당 오빠는 언니를 여기다 해. 그렇게 하지 마. 자 어차피 날도 좋은데 여기 놀러 왔잖아. 여기가 어디야 도대체. 저 진짜 어저께 왔어요. 멀더라. 난 진짜 돌아갈라 그랬어. 8시간 걸렸어요. 8시간. 겁나게 멀더라고요. 근데 나 진짜 여기 너무 좋다. 막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어디 여기 특별석이 잘하나 저기가 잘하나 보겠어요. 그쪽에 박수 세 번 시작. 시킨다고 말도 잘 듣는 날 또 희한하네. 그래도 참말로 여기도 각설이 말을 잘 들어. 여기 하나 둘 VIP석 박수 세 번 시작. 각설이 나 나왔는데 나 이각설이? 이각설이 지금 엿 자르는 각설이. 지금 엿 자르면 이거 다 잘라야 나와. 다 잘라서 봐봐. 이거 다 담아야 나와. 그래 지금은 내 시간이에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기대도 돼요? 괜찮아요? 내가 10,000원 주면 기댈게. 한번 봐. 10,000원 주면 기대고 10,000원 안 주면 안 기대라. 이런 거 봐봐. 막 이렇게 줬잖아. 아, 너 오라버니 여기다 기대야지. 잘못 기댔다가 싸대기 맞아. 싸대기 맞아. 큰일 나요. 그래요. 자, 거기서 이제 재미난 노래 가봅시다. 이제 지금 이 소지문다가 적곡이었어. 아우 또 오라버니 또 아우 진짜.
아니, 오라버니 괜히 불렀다. 오라버니 부르니까 언니들이 다 데리고 가버렸어. 내가 어떻게 할까봐. 나 남의 거는 안 가져가는데, 나 남의 거는 안 묻는데 하나. 나도 이맛 까다로워. 근데 언니들이 이제 그 오라버니들 내가 발 걸을까봐 미리 데리고 가니 서주천에, 아이 오라버니를 늦게 불렀었어야 됐어. 괜히 일찍 불렀나. 왜 꺼져버렸어요. 이거 채널이. 아, 예쁜 이쁜만 입거였나 보다. 아, 아무쪼록 참. 어우, 시원해. 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안 일으키잖아요. 오늘 뒤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살살살 가요. 이렇게 살살살. 여기가, 강화라고 하더라고요. 강화 교동제비. 네, 들어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자, 강화라는 곳을, 그 예전에 제가 경기도에 살았을 때도, 참, 그때도 안아본 데를 제가 저기 지방에, 이상하니까 그때서야도 이렇게 또 오게 되네요. 자, 아무쪼록 우리 여기, 장털부 감독님. 또 너무너무 오랜만에 뵈서 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종도 감독님 또 이제 오랜만에 뵈어 반갑습니다. 예쁘게 인사해 체리엇 경례. 그렇지. 그리고 우리 요짝에 우리 진달래품바 TV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신 자 몇 분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다만 자 또 난장 공연할 때는 제가 일일이 인사를 못 드려요. 이해하시고요. 나이트봇이 알아서 인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쪽에 예쁜 이쁜마 우리 실방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우리 유치님들 시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리였어. 여기가 VIP석은 뭐 VIP석 이코노미석 예이 됐거든. 여기가 원래 있는 특별석이었어요. 아까부터 딱 앉아있더라고요. 대구방도 시원하게 천장도 붙어있었네. 그 밀짚모자 쓴 언니 안녕하세요. 그 뒤에 언니들 안녕. 반가워요. 세상에 그렇게 나 있잖아. 사실은 거기가 특별석이고 거기가 VIP석이야. 여기는 아니야. 그냥 구경하는 자리. 딱 보니까 요 대구박도 그냥 시원하게 딱 막아주고 있네요.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이 늘 푸른 공연단이라 그래서 우리 진달래 품바 또 이제 우리 예쁜 품바님도 나오시고 우리 또 바코드 장님도 나오시고 이제 슬슬 나와서 시동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풍악이 울려봐야 풍악이 울려져야 많은 분들 오실 것 같으니까 나 오라버니 시키지 마. 오라버니 시키니까 내가 다 어떻게 할 줄 알고 다 가버렸어. 안 되겠어. 다른 노래로다가 이제 신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쪽에 계신 분들도 그쪽에 앉아 그게 좋아요. 여기 되게 의자가 좋아요. 이쪽에 와서 편하게 앉아도 돼요. 그래요. 항상 우리는 편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노래 주시면 따라서 가도록 할게요. 큐. 우지 마라. 네. 우지 마라. 사리야 다 얼어버려가. 그렇지. 사랑해.
내가 지난번에 우리 김포에 있을 때 왔었죠? 그때도 잘 모셔갖고 진짜 이렇게 함께 해주셨었어요. 근데 우리 진짜 앞에 계시는 우리 언니들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드릴 거는 없고 이렇게 손 대봐요. 기다려봐요. 고마워서 하트 하나 뿅! 언니는 내가 가슴에서 줄게요. 아, 내 좀 가슴이 깊어. 하트 하나 뿅! 아유, 세상에나 고맙습니다. 늘 복 받으시고 우리 예쁜 예쁜 바디 말고 진짜 아주 그냥 평생 간 김에 간하고 쓸게 빼주고 와. 간하고 쓸게 벌써 빼주고 왔어. 여기서 하나 줬지, 여기서 하나 줬지. 그래, 간에서 죽인 김에 이리 와봐. 내 거는 아씨 감독님! 어머 이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깜짝이야. 여기 받아 이거는 내 거가 아니고 이거는 예쁜 예쁜 바디 간이야. 어머 세상에 이것도 왜 주고 그래. 내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이제 받았잖아. 이거 예쁘니까요? 예쁘니까 봐봐. 아, 자 봐봐. 먹어. 꼼짝 시켜보러.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거기 뒤에 재밌지? 거기 뒤에서 보니까 나는 잘 안 보이는데 거기서 보다가 잘 안 보이면 이쪽으로 와도 돼요. 그래요. 세상에. 나는 가나고 쓸게 빼준 사람 없나? 나는 없어? 현아, 오라버니 불렀다가 다 갔네. 이코노미인지 VIP석인지 모르겠다. 자, 거기서 이제 오늘이랑 폴더에서만 계속 주시면 돼요. 자, 경례선으로 나와. 우리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례선 안녕. 나나나나나 놀고 해서 풍악을 한번 울려볼게요. 자, 아무쪼록에 인생이 뭐 있어요. 그죠?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즐겁게 놀다 오셨으니까 놀러 오신 김에 각설이 구경 보시고
당신도 신나게 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돈 아끼지 말고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가고 그래요. 오케이?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지 모르겠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좀 세팅 좀 하고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 나 지금은 북장구 안 칠라 그랬는데 딱 우리 언니가 오니까 이거 치고 싶어졌어. 내가 이거 기다려봐. 자, 제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애새끼랑 같이 왔어요. 자식. 이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저 출시 안 됐어요. 어? 됐어요. 저 빨리 매겨야 돼요. 가요, 저요. 갈게요. 큐. 당신입니다. 아유, 세상에. 초장부터 돌려버리네. 나는 있잖아. 저기 뒤에 계신 분들, 하나 부장부 소리 좀 듣고 오시라고 내가 한번 두들기를 할 때, 우리 막 우리 단장님께서 그냥, 근데 되게 신난다, 이거. 노래 되게 신난다. 이렇게 난타치면. 와, 나오는 것은 대구박이 땅밖에 없네. 나도 아이스커피 좀 주면 안 돼요. 한 입만. 언니 한 입, 나 한 입. 언니 한 입, 나 두 입. 언니 세, 언니 한 번, 나 세 번. 아, 이거 맛있는 건데 뺏어 먹는 거 아니야? 파야 되겠다. 땀나지, 땀나지. 이렇게 북장구를 치면서 땀을 흘려야 이게 진리의 땀이야. 자, 언니 그런 소리가 있어요. 오라버니, 우리가 북도 치고 장구도 쳤잖아. 북은 남자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각설이들이. 장구는 여자의 마음. 자고로 남자는 하늘. 그럼 여자는 뭐야? 땅. 그렇지. 이렇게 양과 음이 만나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기도 낳고. 나 근데 손만 잡고 잤는데 아기가 막 생기고 그래요? 손만 잡고 자도 막 애기 생겨요? 나 희한한데 왜 손을 잡고 자는데 애기가 생기고 그럴까? 이제 떨어지겠네. 어디가 뭐 먹고 싶은데? 저기 뭐 있어? 각설이 다 여기 있어. 우리 지금 각설이 이렇게 와 있어요. 우리 아까 보니까 왜 남자 우리 품바님을 말하는 거야, 박호주장님. 우리가 이쁘니까 각설이를 안 보는 거야. 아유, 처음에 멘트 잘못했어. 왜냐면 봐라, 미스트롯 얘기했지. 그니까 가수인 줄 알아. 그 나는 미스코리아 뭐 예선도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500g이 너무 더 나가갖고. 그렇게 멘트해서 그래. 우리가 그냥 난장바닥에 각설이에 그랬었는데 너무 이뻐서 그래. 예쁘게 단장님이 더 그동안. 그러니까. 아, 그래요? 목소리가 이쁘죠? 목소리만 이뻤어, 언니야? 다 이뻐? 마음도 이뻐. 이쁘면 뭐해? 왜? 어? 이쁘면 뭐하냐고. 왜냐고요? 이쁘면 뭐해? 시집을 못 갔는데. 아니야, 시집은 사실은 솔직히 고백할게. 일곱 번 갔다 왔잖아. 아, 나 그 얘기 그 대리배드 갖고 와서 입술 딱 막 트라우마고. 사실은 예쁜 애 남자인데 일곱 번 아니야. 틀렸어, 멘트. 아홉 번이야. 내가 졌다 졌어. 내가 일곱 번이야. 내가 아홉 번이야. 그치? 내가 선배야. 내가 사실은 아홉 번이에요. 근데 일곱 번이잖아. 앞으로 세 번을 더 가야 되잖아. 나는 이제 아홉 번이라 사실 올해 꿈이 있어요. 무슨 그래 물어봐지고 그러는 거. 무슨 꿈? 오빠 뭐 먹고 싶어? 엿 먹고 싶어서 엿 찾아? 먹고 싶은 거 골라요. 무슨 꿈이냐고? 2023년도에는 어차피 아홉 번 결혼하고 이혼하고 한 번 더 가서 열 번 채워. 오빠 어떻게 알았어? 열 번 채우는 게 내 꿈이야. 그럼 우리 예쁜 단장님 일곱 번이니까 세 번 더 가야 돼. 안 됐다. 그래도 아홉 번 갔다 온 게 편해. 나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나저나 복도 많네. 복도 그치? 복도 많아. 뒤에 오빠도 어서 와요. 담배 피고 얼른 와서 앉아요. 나 진짜. 근데 누가 일곱 번이라고 그랬어? 아니 근데 이쁜 남자님 언제 일곱 번 갔다 왔어요? 나 그 결혼한 거 못 봤는데 한 번도? 사람은 겪어봐야 된다니까. 1년에 일곱 번 갔다 왔어요. 미쳤어. 그럼 내가 졌다. 나는 1년에 한 번인데. 세상에. 여러분 이거 특급 비밀이었는데 본인이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됐어. 1년에 한 번씩 아홉 번. 그러면 9년 동안. 이야, 스파르타식으로 봐봐봐. 이쁘지, 단장님? 스파르타식으로 1년에 7번이래. 이거는 기니스북에 올라가야 돼. 이건 뉴스에 나올 거리. 9시 뉴스에 나와야 돼. 9시 뉴스에. 아니, 왜냐면요. 저는요. 젤로 따라잡고 싶은 품바가 진단의 품바예요. 빨리 따라잡으려고 1년에 7번 빨리 갔다 왔어요. 못 끝나요, 10번. 제가 이길 수도 있어요. 아니, 이기겠어요. 나는 능력은 안 돼. 나 1년에 7번, 8번 이렇게 능력은 안 돼. 나 1년에 한 번. 10번 하려면 1년 걸리잖아요. 나는 1년에 7번이니까 금방 따라잡지, 그죠? 네, 금방 나를 따라잡아요. 얘가 누구냐면 9번 이혼했는데, 9번 결혼하고 이혼했는데 한 명 나왔어. 애를 못 낳는다고 쫓겨났어, 사실은. 손을 안 잡았구만. 어? 나 그래서 물어봤잖아. 내가 그래서 물어봤잖아. 손만 잡아도 애 낳냐고. 근데 그래서 물어본 이유가 다 있는 거야. 그냥 물어본 게 아니야. 손만 잡았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 장풀고 감독님 어딜 봐, 날 봐. 있잖아. 손만 잡는데 애가 어떻게 생겨요? 손만 잡았는데 애가 어떻게 생기고 그래요? 손만 잡았는데 생긴다. 그래? 나는 손만 안 잡는데 할 거 다 했어.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얘 하나밖에 못 나왔어. 얘 하나. 얘 이름이 뭔지 물어봐줘요. 얘 이름이 개똥이야, 개똥. 개똥아! 개똥이요, 개똥이. 그거 안 나와요? 어머나, 뭐가 떨어진다. 자, 이제 잔고 치면서 노래 하나 가봅시다. 잔고 치면서. 거기 디스코 메들리 있어요, 여기에. 일단 손님 오시면 심각소리도 하고, 짠, 짜잔, 짠. 디스코 1, 디스코 메들리로 1번 갈까? 뭐 갈까? 응, 차, 차. 가자, 차. 재밌지, 재밌지. 이렇게 각소리가 근데 있는지 알고 오셨어요? 아, 써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아, 오늘 처음 오셨대요. 그 이제 앞으로 자주 와요? 어디 사시는데요? 서울이라 했지 아까? 서울 여기서 한 2시간? 1시간? 아, 그렇구나. 나는 몰라. 마포! 마포 쪽! 그런 거야? 어, 그런 거야? 어. 자, 그러면 이제 또 어. 서울시에서 어. 재산세를 제일 많이 내는 1순위가 마포구야. 진짜? 재산세를 많이 내? 그래. 언니가 세금이 1위로 많이 거치는 데가 마포구야. 니까 언니 주머니 털어 오늘.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뒤에 거기 이코노미 좌석인데, 이코노미. 어서오세요, 요 이쁜 언니. 반갑습니다. 디스코 1번으로다가 열심히 하면. 자, 아니, 뭐 평행선 아니지? 어, 어, 디스코 1번으로. 아, 깜짝이야. 앞을 좀 살살 펴.
기다려봐요. 여기 이걸로다가 이만 봐. 아니 화장 안 지워지게 살살. 화장 지워지면 개가 그릇된단 말이야. 살살. 어이. 요수는 얼마야? 요수 10,000원. 여자가 줘요. 고마워요. 난 여, 고맙다. 사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도 막 사주고. 역시 있는 언니는 달라.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마포. 마포. 재산이 1년 내내 지역이라고. 언니가 가지고 돈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잘 샀어요. 엿을 이렇게 먹고 이제 뜯어. 여기 뜯어야지 여기. 그럼 이렇게 까먹고 나서 못 뜯으시게. 어, 살살 하면 너무 까먹고 났다. 어, 엿은 먹고 또 사 먹어. 왜냐면 먹고 남으면 집에 가져가고 엿을 먹는 것만큼 복을 받는데 그런 말이 있어. 그 누가 그러는 줄 알아요? 아, 뭐 못 뜯는잖아. 왜 이렇게 세게 뜯어? 왜 이렇게 세게 묶어놨어 이거를? 잠깐만. 왜 이렇게 세게 묶어놨어? 이거를 좀 살살 묶어라. 손님들이 못 풀잖아. 어, 머리를 써야지. 이거를 살살 묶어. 5만원짜리 4만원 거슬러 드려야 되잖아. 기다려 봐. 아, 초장에다 거슬러 돈이 있어요? 저기 예쁜 예쁜마님 어, 10,000원짜리로다가 어, 나는 5만원짜리 주는 걸 몰랐잖아. 우리는 거속돈이 아직은 초장이라 없어. 그렇지. 아니요 자동 있으시네. 5,000원짜리 두 개 있네. 어, 그러게 고마워요. 저 5만원도 있네. 어. 백산수 여기는 몇감 넣는 곳 여기 어, 맞지? 어 그래요. 커피도 감사합니다. 어머 여기는 막 좋다. 맛있는 것도 많이 주지, 밥도 주지. 오니까 막 장털보 감독님도 계시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동안 어디서 계셨어?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달아? 어 달아. 아 맛있다. 감독님 있잖아요. 요거 카메라를 지금 하나 둘 세 대 되잖아. 그걸 왔다 갔다 하면 힘드실 거야. 왜 그는 아시지. 어 진단해를 아시잖아. 내가 여기 딱 있잖아. 그러면 공연을 할 때 끝날 때까지 여기서 가만히 안 있어. 조짱으로 갔다가 조짱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어 이거 보기 힘들어. 어이구 어서 오세요 오라버니 기다게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파란색 옷 백산수. 뭐라고? 백두산에서. 백두산에서 가지고 왔어? 누가 갖고 왔어? 우리 예쁜이 품바님 못하는 게 없어. 1년에 결혼도 7번이나 하지. 백산수도 갔다 오지. 백두산 갔다가 엄마 다시 보인다. 고마워요. 나 좀 가르쳐줘 한수. 그 어떻게 갖고 왔대? 손도 얻어가지고 손톱을 얻어가지고 상식을 습관이 돼. 지랄하고 왜 이렇게 달아? 누가 뭐 넣었어? 그러니까. 나 있잖아 설탕을 한 모금 먹었어. 여기다가 뭐 넣었나봐. 아 그랬어? 시럽을 넣어봐. 손님 접대는 잘해야 돼. 우리 언니가 엿도 사줬잖아. 우리 어머니 반가워요. 그 너무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면 나 실장 떨려. 아까 오셨다가 갔다 와 오셨어.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우리 여기 엿 먹는 언니 그 엿을 먹을 때 이렇게 먹어. 방법을 가르쳐줄게. 아 우리 오라버니가 어머니 웃지 마라. 이쁘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입은 엿 먹는 입. 자 먹다가 아유 왜 그래 휴지 휴지 자 연설 다 있잖아 입에다 먹고 자기야 아 막 이렇게 넣어주고 막 그래 자 노래 또 하나 더 주세요 이제 신나는 노래로 한번 더 가면 되겠습니까?
아까 아홉 번 갔다 한 번 더 가면 열 번을 했잖아. 나 잘하면 열 번 가게 생겼다. 어, 왔어. 그림이 왔어. 오빠 나도 어, 여기 막 알라뷰. 아우 나 막 노래 부르고 잠못 치는데 여기다가 막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얼마나 세미나든지. 아, 어? 그 뭐야? 여 먹었다고? 어, 여? 어, 많이 먹어요. 여서 많이 먹어야 돼요. 어, 외국에는 비아그라, 한국에는 엿 먹으라. 그런 거 있잖아. 알죠? 서울세요. 뭐, 우리 계속 가자. 여기 보니까 뭐, 얘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나게 두드려야 좋아하는구나. 어서오세요. 탈란트 언니, 오빠. 어우, 세상에. 어서오세요. 엿 줘! 어머, 웬일이니? 엿 있어. 엿 기다려요. 서울 무슨 구에 사는가 여쭤봐. 기다려. 내가 서울 집 잘 몰라요. 간다. 엿이 왔어. 차렷! 젖가슴 바치고 엿 배달 전달. 여기 있어요. 엿. 엿 달라며. 아, 맛을 보라고? 맛볼 게 있어? 우리, 아, 여기요. 원래 엿은 우리가 나눠주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손님이 또 하나 주네. 여기 받아봐요. 일단 받아보시고 맛봐요. 여기 옆에서 사신 건데. 말해 뭐해. 이런 거 보면 엿 먹는 거지. 이쁜 언니 엿도 사지. 그래 오빠가. 옳지. 큰 거 집어. 옳지. 아우 고마워요. 다 짓고 있죠. 그리고 거기도 이제 얼른 딱 앉아요. 어, 세상에. 자 기다려봐요. 이렇게 이제 사복 갑시다. 아,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안양? 안양 무슨 도? 안양이 안양인데 무슨 도? 한양! 봐봐. 아, 나 미안해. 내 기대기가 약간 아이고, 이상해. 무슨 군냐고 물어봤는데. 무슨 군데? 홍단이. 아니, 서울시 무슨 구에서 오셨냐고. 아니, 엿을 먹어서 말을 잘 못해, 지금. 엿을 입에다 넣었잖아. 왜 엿 먹였냐? 아니, 본인이 달래. 자, 엿은 빨랑 씹어 먹어. 그래 어제 여기는 한양에서 왔다 그러고 저기도 한양에서 왔다 그러고 어제보다 딱 앉아있어. 언니 오빠가 앉아있으니까 오시잖아. 이 두 분이 복덩어리네. 자 아무튼 풍악을 계속 울려야지 안 돼. 보니까 거기 우리 오빠 저기 하나 둘 세 번째 오빠 누구겠어요? 어? 박수 쳐봐요 박수. 그치? 그 커피가
진짜 저렇게 이쁜 언니, 언니는 저 서울 사람들은 다 이쁘게는 이뻐, 엘레강스 하잖아. 막 선글라스도 막 이쁘고, 그 아무나 어울리지 않는 선글라스인데 나도,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그죠? 날씨 너무 좋잖아요, 오늘. 이런 날 이렇게 멋진 오라버니랑 팍 앉아갖고 각설이 구경하고 싶다. 이렇게 딱 앉아갖고, 잘한다! 어머, 잘한다! 어이구, 어서오세요. 잘한다! 잘한다! 어우, 각설이 이쁘다! 이쁘다! 막 엿도 사먹고, 막 박수 쳐주고 신나게 놀다 가는 거지, 뭐, 안 그래요? 맞죠? 역시 마무리 뭐가 아깝다고 저 오빠들은 갔어? 우리 각설이들은요, 엿을 팔아서 먹고 살지만요, 저희들은 겨울에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해요. 그죠? 진짜 우리 각설이들 도와주세요. 많이 아껴주시고요.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박수 많이 쳐주고, 구경하면서 박수 쳐주고, 잘한다 싶으면 엿 사먹고? 그치? 다른 거 없잖아. 맞지, 오빠? 그래. 동생이야? 몇 살? 23살? 나랑 친구네. 나 23살인데. 그럼 친구다. 어서와, 친구. 그럼 언니는 몇 살? 나 고향이 한양이요. 마포구야, 마포구. 맞아, 맞아. 마포구가 제일 비싼 동네라 그랬지. 마포구. 오빠는 어디, 무슨 구? 서대문구. 서대문구? 난 남대문구. 서대문구는 형무소 있어. 남대문구도 있지. 일제시대 때 제일, 거기야. 대구빵이 얼마나 좋은지 백과사전 들었어. 그 서대문구? 나는 남대문구. 남대문구 있지? 어? 안 계셔? 아, 나 계셔. 아유, 또 이쁜 언니들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나 신나게 다시 한번 또 장구 치면서 가볼 테니까 뭐 다른 거
좀 이러라면 어떡해. 나 다리 꼬고 인사해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 인사 받고 가, 갈라면. 그럼 어디가 내가 나한테 인사한다, 간다고. 아니,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가고 그러래. 차려, 그 접받치고 경례하는 거 봤어요? 어디서? 유튜브에서 봤죠? 어, 그죠? 저는 저 남아처럼 다리 꽈요. 나는 가슴을 바치지, 이렇게 정중하게. 저들이렇게 바칠 때고, 이렇게. 가슴을 바치고, 경례. 아니, 박구대장님. 조금 전에 가신 언니들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가신 언니들이 그랬어. 다 들려, 소리가. 어머, 저 오빠 봐. 딱 내 스타일이다. 어, 저 오빠 언제 나와? 저 지집에 들어가고 저 오빠가 나와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내가 막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가물었어.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박구대장님 나오시면, 너 딱 오실 것 같아. 보니까 어, 여자가 되게 잘 따른다. 나는 죽어도 남자가 안 따르던데. 어떻게 해야 남자가 나를 따를까? 난 그런 거 못하는데. 뭐 가만히 막 뒤에서 가만히 막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자가 몇 번 갔어요? 실례지만. 7번. 여기도 7번이래. 무슨 여기도 7번이래. 왜 따라해? 진짜 7번이야? 아, 이 남자하고 7번 안 했어. 근데 7번이랬잖아. 둘이 뭐야? 아이씨. 일곱 번인데 몇 년 걸렸어? 나 1년 걸렸어. 그래. 나 깜짝 놀랐어. 몇 년 걸렸어요? 6개월? 저건 사람도 아니야, 씨. 사람도 아니야. 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일곱 번이라고 그래갖고. 나도 깜짝 놀랐어. 말 막 더듬어, 지금. 어, 진짜. 놀랄게 더듬고 그래. 자, 거기 신각소리 타령 있어요, 오늘의. 자, 우리 각설이가, 각설이 타령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처럼 눈을 마주치세요. 진달래, 제가 진달래 뿜밥니다. 진달래랑 눈을 마주치면 하느님이 승승장구하고요. 막혔던 생기가 빵 터지고요. 안 되면 임신도 된다 그러고요. 막 로또도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로또도. 누가 그랬는 줄 알아요? 네가 그랬겠지. 내가 그랬어요. 그 미리 말하고 그래. 나 진짜 진달래가 그랬어. 자, 신각설이 타령. 자, 각설이 타령 나갈 때 자, 손을 잡고 싶은 거야. 손을 잡고 박수!
수가. 어씨 물파기야. 아이고 왜 까칠까칠해. 허네씨 여기서 했었어야 됐어. 여기가 보들보들하네. 아우씨 어우 따가워. 내 잘못 앉았어. 잘못 앉았어. 네. 처음 왔거든. 근데 진달이 좀 막 무릎 까진 거 수상해. 안에 지금 여기서 까졌어. 옛날부터 까졌잖아. 내가 여기를 처음 봤거든요. 오늘 이렇게 땅바닥을 아직 다 못 봤는데 여기는 부들부들하잖아. 어 저기는 수세계. 아우 어, 아파. 어, 나 여기 호해죠. 호해죠. 아 여기 호 오빠 나 여기 호. 아 오빠가 해줄 거야. 오빠 기다려. 씨 여기서 호해죠. 가 도망가지 마. 아 가지 마. 호 내가 이거 봐. 나는 작업이야. 내가 남자한테 다가가잖아. 할래. 그럼 남자들이 도망가. 할래. 네. 어머. 신사임당이야. 다 받쳐. 다 받쳐. 신사. 어? 입사 기념. 입사 기념. 어, 내가 딱 이제 왔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당장에 미아일국에 있어요. 느림국에 있어요. 오늘은 불려없고. 애기 나와. 기다려봐요. 내가 그때 기다리라 그랬잖아. 장털보 감독님, 날 봐. 이런 거 주는 거보다 내 옆에서 오래 머물러 있었어야지.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애기는 놔놓고 씨. 어, 나 여기 아프다. 아, 진짜 다음에 여기 좀 부드러운 걸로 깔아줘. 악보는 여기 있는데 저기 살라니까 내 눈뱅이가 이게 안 보이잖아. 가자. 보고 있어? 이제 어디 가지 마. 어, 잘 보고 있어? 한 번 더 바람피기만 해야지 그냥. 10년 만에 만났어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우리 오빠는 오빠 언니 이쁜 언니야. 근데 아까 내가 분명히 있을 부를 때 여기서 지갑 여는 거 봤다. 그런데 지갑 열다가 도로에 들어갔어. 그거 하나 내가 받겠다고 손님 오셨다. 하나 받겠다고 내가 이렇게 이 집 타는데 어, 자 각설이한테 이렇게 돈 하나 꽂아주면 10배, 100배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누가? 진달래가 그래서 진달래가. 어서 와요, 어서 와요. 우리 집구석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긴 자리값도 없어요. 그냥 앉아요. 뭐 세트로다가 시커먼 걸로 앉았어요. 어디 오빠도 앉아요. 그러면 이제 시커먼 게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이렇게. 저기 오빠까지 앉으면 5시다. 여기까지 딱 맞네, 자리가. 빨리 앉아봐요. 아니, 뭐 무슨 블랙, 무슨 파예요? 블랙 파? 블랙 로즈. 블랙 로즈. 아 블랙 로즈고 어서 와요. 오빠 오빠도 앉아요. 검정색 입었으니까 앉으라는게요. 오빠는 여다 안 먹을 거야. 그럼 우리 이거 진짜 이 옷이요. 바닥에 누면 안 돼요. 그래 알아. 오늘은 틀리 아니야. 괜찮아. 어? 이건 담요 없어. 그 얘는 틀리 전용으로 나온 옷이야. 아 니네 이거 먹기 싫구나. 괜찮아. 그럼 다른 거 먹어. 어? 아니요 잘한다 이렇게 마라장 꽂아줘도 돼요. 그죠? 어, 언니는 줄 것 같아. 이거 먹지 말까? 그래, 이거 먹지 말고 다른 거 먹자, 그러면? 그래. 여, 나 안 먹어! 당뇨 있대. 그 여기서 산 거 필요한 거. 참, 이 향기 좋은 이거 비누 사줘. 이거는 상암표 버섯 비누야. 보니까 언니가 벌써 엘레강스 하잖아. 한 개, 두 개, 세 개. 이거 백화점제 4만 5천 원인데 저희는 각자들은 중간까지 다 해서 만 원에 드려요. 요걸로 저녁에 샤워하잖아, 언니야. 그거 뭐 향기가 솔솔솔 나서 밤에 잠잘 때 기분 되게 좋아. 오빠가 철석부터 하지걸? 아, 나 모르겠다. 그 다음은 알아서 해요. 그것도 만 원이요, 만 원. 그래, 지금부터 이제 공연하겠어요. 알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가족이에요? 어떻게 돼요, 관계가? 친구 다 친구예요? 알았어요. 신나는 거 뭐? 나 다 잘해. 신나는 거 얘기해요, 언니.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미운 사랑? 댄스 버전 미운 사랑. 어 찍어요 찍어. 와 금방 나온다. 미운 사랑. 아
오빠 이리 와요. 오빠 이리 와요. 가수, 가수. 딱. 그러니까 가수 같아. 오빠 가수야? 연예인 같지? 어, 연예인 같아. 연예인이야? 차려. 차려, 이리 와요. 관중들께. 그래서 저 근데 좀 치우고 이거 좀 뒤에 자빠지실라. 어, 저기요, 오빠. 진달래가 잘하는 거 있어요. 콘돔 끼우는 거. 오빠! 아, 크게 말하지 좀 마. 어, 참, 저기 애기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너가 뭔 말인지 모르지? 이 말을 알아먹으니 네가 까진 거거든. 갈게요. 아니, 어, 오빠. 잘, 왜 잘 됐